안녕하세요.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들. 저는 연기과에 진학 중인 26살 남상영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번 4회차 때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설비산업기사 두 가지를 모두 응시하여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. 준비할 때 기말고사가 껴있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살짝 어려움이 있었는데 배우락 강사진들분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시험에서 필기와 실기 난이도는 관용도를 많이 풀어봤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히 어려웠던 편은 아닌 것 같고요. 풀만 했던 것 같습니다. 모르는 것은 이제 필기는 따로 적어서 외우면서 풀었고, 실기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모르는 부분을 이제 알 때까지 들었고요. 그래도 모르겠는 거는 이제 1대1 Q&A를 통해서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.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꼽는다면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 필기 부분에선 물론이고 실기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진출되기 때문에 처음 필기를 준비하시면서 공부할 때 확실히 공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때 제가 정리해 놓은 요약집이 도움이 많이 돼서 실기 공부할 때 편리했습니다. 또한 실기 문제를 풀다가 틀렸을 경우 체크를 한번 해놓고 나중에 한번 다시 풀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필기 강의를 수강할 때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제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.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면서 풀면은 나중에 필기 풀면서 틀린 문제가 있을 때 요약해놓은 것에서 틀렸던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많이 체크되는 부분 위주로 나중에는 공부를 했습니다. 소방원로 맨 처음에 연소의 원리와 성상에서 인하점과 이제 발하점을 암기할 때 김상현 강사님이 에테르가 사고를 내서 뭐 휘발유가 사례비로 2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스토리로 외우는 법을 알려주셨는데요.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그냥 이제 원소랑 기화점, 발하점을 그냥 외우면은 약간 안 외워지거든요. 근데 그렇게 교수님이 스토리로 해서 알려주시니까 외우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. 필기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이제 한 번에 실기와 필기 모두 합격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편합니다. 소방 관리 관계 법규에서 안전거리가 설비에 따라 몇 미터인지 필기에도 나오는데 실기에도 단답으로 나오거든요. 이런 부분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고 이격거리에 대해서 종류별로 암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주 나오지 않았던 문제는 너무 막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.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정도도 저는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.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시면 100%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2020년도 시험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